스포츠 뉴스입니다. 프로야구 한화가 부상으로 이탈한 산체스 선수 대신 와이스 선수를 영입했는데요. 오늘 한국 무대 데뷔전에 나섰습니다. 현재 상황 유병민 기자입니다. 네, 프로야구는 올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하면 임시 대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산체스가 지난주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하자 한화구단은 미국 출신 와이스를 발빠르게 데려왔고 오늘 두산을 상대로 데뷔전에 나섰습니다. 첫인상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. 와이스는 193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강속구에 옆으로 휘어지는 스위퍼를 곁들여 두산 타선을 요리했습니다. 4회 안타와 볼넷으로 노아웃 1, 2루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후속 세 타자를 모두 범타로 돌려세우고 6회까지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. 타선이 5회 말 공격에서 대거 5점을 뽑아내 와이스는 데뷔전에서 기분 좋게 승리 요건을 갖췄습니다. LG는 선발 켈리의 완봉 호투를 앞세워 삼성의 4-0 완승을 따냈습니다. 켈리는 8회까지 무안타 무실점에 볼넷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투구를 펼쳤는데 9회 선두타자 윤정빈에게 안타를 허용해 대기록 달성에는 아쉽게 실패했습니다. SBS 유병민입니다.